갈 길이 멀다. 그래도 눈 감아야 하나요? 갈 길이 멀어. 눈 감읍시다, 눈 감읍시다. 정말 장난합니다, 정말 장난합니다, 아줌마. 아, 미치겠어, 떨려서. 조용! 탄산수 시키신 분. 탄산수 시키신 분. 알아! 알아! 짝이었잖아. 예. 아, 뭐야? 아, 아이고. 아, 왜 이쪽을 보고 그러세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운명인 건가? 저는 탄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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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아, 더 이뻐졌네. 아, 탄산수인데 몰래. 저! 형도 변했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윤종욱 씨 오늘 피곤하시다고 아까 집에. 아, 예. 야, 뭐 입술 터졌다며? 아, 괜찮아. 이제 실감이 터질 것 같지? 입술 터졌는데. 아, 저 세간장 좀 잠깐 써.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부러워. 내가 더 열받는 건 아라가 약간 만족한다는 표정이 그게 더 싫어. 아이고, 정말 부럽다. 아, 이거 우리, 잠깐만. 설마 저 고급 승용차가 우리 차인가요? 그렇지, 아줌마. 아, 이거 진짜. 뭐야? 아, 뭐야? 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희. 아, 뭐야? 아, 뭐야? 뭐, 왜요? 아니, 왜요? 왜 그러세요? 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럴까? 남자친구. 운전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면이야. 우리. 남자가 우물을 받는. 그래서. 아, 받는다. 예. 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아, 이게 찾는 그렇지. 게 그런가 봐. 이렇게 생긴 사람처럼 지금 마지막 찾아야 돼. 잘해서 승하자. 네. 아니 저기 뭐를? 아, 이게 뭐예요 발판이? 이거 마치 엑스맨 커플 선정할 때 발판 같은데요? 아니 이거 뭐? 네. 뭡니까? 자, 커플 기세지다가. 네. 네. 이현희 씨 앞으로 오시고요. 아, 뒷모습도 아름답다. 아, 앞모습은 더 아름답고. 제2부 R그룹 체육대회.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은 커플 피구를 계기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한다. 피구한데?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 공에 맞은 그녀는 픽 쓰러지고 만다. 아, 또 막장으로 흘러가네. 그녀가 쓰러지지 않게 온몸으로 공을 막아내는 본부장님. 피구에서 우승을 해야만 아버지인 회장님께 떳떳이 인정받을 수 있다. 여자가 공에 맞아야 아웃. 끝까지 살아남은 커플이 우승. 아, 여자가 공에 맞아야 아웃. 이 둘이 정말 불만하겠다, 이 둘이.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의 상대를 찾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커플을 한번 바꿔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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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방송 이겁니다, 그러면. 저기, 아, 아니,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 지금 런닝 미니 시리즈잖아요. 예. 드라마에는 다 반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반전 아주 좋아합니다. 아, 이거 참. 아, 진짜 맛있다, 알려주세요. 예, 반전 사랑합니다. 진짜 섞인 찬스. 자, 이제는 여자분들이 직접 저희 팀장님들 달려가서 뺑턱으로. 오? 뺑턱으로. 오?
커플을 정할 건데요. 네. 아, 자, 여자분들 일단 뒤로 가주시고. 아, 근데 그러면 아, 형이 아니잖아요. 네. 아, 참. 쉽구만. 아, 이거 맨날 그래. 아, 이거 참스럽구만.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 오빠! 여기야! 오빠!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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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왔어! 여기야! 왔어! 왔어! 오빠 때문에 이겼다고? 아. 어, 우리 또. 어, 또 아, 맞다. 맞아, 맞아. 맞다. 선물이 있다. 맞아. 어, 다른 분입니다. 어? 아까 그 열렸네. 어? 금이다, 금. 금. 아, 그런 금. 거예요? 어. 그니까 엔딩이 아까 우리가 야 남녀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받은 거야 일단 그 다음에 뚜껑을 연 거지 그니까 금 두 개하고 이렇게 발렌다가 있는 거야 아니 그 상자는요 아니요 아 하나씩 다 나고 앞에 있지 자, 이제 남녀 네. 미니 시리즈 아, 대상자님한테 네, 들러서 가세요 마지막까지 내가 운명이 안 좋아서 어떡해요 아니야, 안 찢어질 거야, 진짜